스펀지 위에서. 달팽이가 생겨? 그러니까 아 달팽이. 납작 달팽이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죽여보나봐. 응? 응. 내가 볼 때마다 빼주곤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갑부강입니다. 와이프가 없애라면 없애야겠죠. 아, 2월 11일에 알프를 출산할 당시에 납작달팽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폭번을 해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없애볼 겁니다. 저번에 옴니코어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봐서 젤콤으로 준비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젤콤은 확실히 효과를 봤어요. 제가 뭐 용량은 모르지만 했는데 지금은 달팽이 다 없어졌어요. 일단 젤콤을 사러 약국을 가면 젤콤 주세요 라고 하면 알약을 줍니다. 이 알약은 이제 부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현타액 달라고 하면 돼요. 현타액은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어항에 바로 넣어도 되고 저처럼 조금 풀어서 줄 거면 저렇게 다이소 전동 거품기 이용해서 좀 풀어서 주면 됩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 현타액이 뭐지 잘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어요. 네이버나 블로그 찾아봐도 옴니코어처럼 용량이 없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넣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45큐브 한 81리터, 80리터 정도 되니까 한번 다 넣자 해서 다 넣었어요. 아, 젤콤 사면 두포가 들어있는데 이거 두포 다 쓸 겁니다.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한번 투여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틀 있다가 50% 완수하고 그 다음날 30% 완수하고 그러면 처음에 다 잡고 나서 달팽이 봐 징그러. 아무튼 다 잡고 나서 이제 물달팽이 애들이 한 부화하는데 한 4일에서 5일? 6일? 이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태어나는 시점 맞춰서 이제 한 번 더 방역을 해줄 거예요. 얘들이 태어나서 성체가 되는데 한 두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자웅동체라서 자웅동체는 원래 자기 혼자 아이? 에? 아,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진 않고 자웅동체긴 한데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정자를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그 정자로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분은 없겠죠. 어항 사랑하면. 아무튼 뭐 여행이나 이런 거 잡혀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두 달 이내로 웬만하면 일찍, 안 그러면 또 현타액 어디 있는지 까먹고 또 사러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완전히 다 박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카페나 블로그 글 같은 거 보면 이제 옴니코어를 했는데 젤콤을 했는데 그때는 물달팽이 납작달팽이가 없어졌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라는 분들은 보통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한 번만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번 하고 나서 아니 환수를 했을 테니까 3, 4일? 4, 5일? 이따가 또 생겼다고 글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납작달팽이, 물달팽이 키우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박멸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흑액을 넣으면은 정말 잘 안 움직이던 물달팽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들 또 살고 싶겠죠? 착잡하네요. 자, 이틀 지나고 50% 환수한 상태인데 어항에 스펀지 어학이 이런 게 없어서 무영어를 잡아주지 못하네요. 구피 애들을 보고 있는데 좀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잘 보니까 암컷이 치어를 넣으며 뒤에서 수컷이 맛있게 냠냠. 붕어마름이 좀 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자연상태에서 먹혀있는 애들은 좀 먹히고 살아남는 애들은 또 살아남고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아직 개체수도 좀 적다 보니까 바로 분리해줬습니다. 놓자마자 아이들이 새끼를 낳네요. 자, 5시간 지난 밤 12시 30분? 파일 보니까 12시 20분이네요. 많이도 나왔네요. 이 아이들 또 바늘꼬리가 와서 지금 현재는 6마리만 살고 나머지는 죽었습니다. 성어들한테 프렌치 컨트를 했기 때문에 바늘꼬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군요. 이제 분리해서 사분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어항에 기생충이 있는지 슬프네요. 그래서 지금 영상 편집하는 중에는 프렌치 칸트를 본어항에 이제 약육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